요즘 황희찬의 몸매가 아주 좋다. 황희찬이 다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특히 오늘 경기는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줬고 이번 경기가 황희찬의 아시안컵 출전 전 마지막 경기였기 때문에 울버햄튼은 황희찬이 없는 다음 경기에서 어떻게 경기를 준비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게리오 감독은 이전에는 쿠냐가 유일한 공격수로 황희찬이 미드필더 역할을 맡았던 투스트라이커 포메이션을 사용했다. 선수는 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황희찬은 미드필더로서 995에 비해 능력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 두 선수의 역할이 바뀌었다. 현재 황희찬이 단독으로 출전하고 있고 구 감독이 약간 물러나며 경기를 이끌고 있다. 이 전술적 변화는 울버햄튼의 미드필더를 더 많은 점유율과 더 빠른 전진 플레이로 개선했고 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또한 황희찬은 상대 센터백과의 호흡을 맞추며 볼 소유 능력을 향상시키며 팀의 공격적인 장면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구 감독의 포지션 이동은 울버햄튼의 공격이 더욱 유연해지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 원톱 황희찬 덕분에 사라비아는 중앙으로 이동할 때 많은 기회를 얻고 있다. 또한 황희찬은 구와 결합해 상대 골문을 관통해 동료들에게 좋은 공격 기회를 만들어줬다. 아울러 황희찬은 공을 받을 때 구가 상대 수비를 제압하는데도 도움을 줬다. 특히 황희찬이 구의 공을 받자 공을 받기 위해 위치를 옮겼고 다시 공을 받은 뒤 황희찬은 공격을 주도하는 선수들에게 공을 패스했다. 이처럼 황희찬은 고려대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게다가 황희찬은 수비수들과도 뛰어난 경쟁을 보여주고 있다. 에버턴의 미드필더들은 체력과 체력이 좋은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황희찬은 이를 이겨내고 팀 동료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줬다. 게다가 황희찬의 스피드는 상대 수비진을 압도하며 빠름 전진을 돕는다. 황희찬의 이러한 움직임은 팀에 다양한 공격 기회를 제공한다. 황희찬은 상대 수비를 밀어내며 구창주에게 공간을 만들어줬고 빠르게 전진해 동료들에게 스마트한 패스를 선사했다. 이를 통해 황희찬은 혼자 플레이할 때 영리한 움직임을 선보이며 팀 공격력을 높이고 있다. 한마디로 황희찬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팀의 핵심 선수이고 그의 움직임은 팀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의 속도, 기술, 지능적인 움직임은 팀의 공격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으며 그의 존재는 팀에 큰 자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